컴퓨터는 커머한 게이밍 견은 기가바이트입니다. 슈반한테 오랜만에 네요. 오, 슈반 아닌 것 같다. 내가 변신한 거 봤는데, 악녀님이 변신한 거 봤는데, 와, 이거 손 한쪽이 메가맨이네, 메가맨. 총이네? 악녀님이 변신한 거 봤는데, 진짜 무슨 만화 캐릭터처럼 생겼더만. 파워레인저처럼. 집 모션도 볼까? 기업 모션? 오. 슈퍼 갤럭시 뭔가 다 되게 유치하긴 한데 그래도 뭔가 이뻐요. 만화 캐릭터 같아 다들. 슈퍼 갤럭시 피지도 굉장히 귀여웠는데 어 다 만화 같아요. 컨셉이 그거 같아요. 약간 파워레인저 같은 느낌? 이게 야하다고요? 이게 뭐가 야해? 저 파워레인저 보면서 막 얼굴 빨개질 뿐이네. 파워레인저 핑크 나오면 어머 뭐야 저게.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올 공성룬인가요? 네. 노란색깔 방어 나머지 전부 다 핑크색이.. 아 뭐야 핑크색이래. 뭔 핑크야. 공성룬입니다. 1레벨 더블로 짚고 상대방 전거리 문도. 아 나서 싸우고 싶었는데. 나섰을 때 가렌? 저 복불복인데. 나 팀워 독대미네. 아 강사 괜히 썼다 이거. 잠깐만 불안해. 어 그래 차라리 그냥 먼저 가라. 차라리 기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찍자. 스마트 키네 이가. 이게 이가 퍼데미 이거 꽤 셀 거야 그래도 이게. 어 불꽃이 이쁘네요 이게. 좋아. 더블 입... 아 뭐야 야, 진짜 오네. 야 무슨 문더러 카정으로 오냐. 아 솔직히 안 올 줄 알았거든요. 진짜 오네. 요즘 진짜 개남선 다 카정 다녀. 아 늦게 안 먹어. 어 혹시라도 모르는 만에 하나를 위해서 난 안 먹겠어. 오케이. 아 이게 그거구나. 이게 이 모션이구나. 이펙트는 이펙트 바뀌었구나. 완전 이쁘네. 상대 블루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전 알아서 큽니다. 그리고 이제는 포시자가 없어져서 이제 그렇게 막 엄청 압박을 안 받아도 돼. 옛날에는 진짜 포시자 쌓으려고 계속 미니언 뽑으면서 이제 막 미니언 갱갔나 보다 이제. 야 가자 저 새끼 잠깐만 나 새끼 좀 짜증나. 가자 블루 먹으러 가자. 블루 먹으러가 아니라 문도 죽이러 가자. 나 못 봤나? 가려나 빨리 와봐 가려나. 아 절대 안 오네. 아 절대 안 와. 아 믿네 바보지. 아 제기랄 최소 전멸이었는데. 핑이란 게 의미가 있나 이게? 이것도 나 사실 안 보거든요. 이거 미드 미아도 사실 미드 저기 멀쩡히 서 있는데 미드 미아를 치고 있어 지금. 쟤도 저 정신이 아니야. 미드 에코가 뭐 멀쩡히 서 있는데 미드 미아를 치고 있어. 이게 핑이라는 게 사실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군한테. 좀 쓰잘데기 없이 이상하게만 쓰지. 이거 막아자. 뭐 찍어도 안 보고 찍어도 이상하게 찍어. 그리고 믿음이 안 친다고 욕하기만 하고 괜히 핑이라는 것 자체가 없으면 믿음이 칠 일도 없잖아 그냥. 괜히 믿음이랑 핑 안 찍었다고 욕 싸우기만 하고 괜히 보지도 않으면서. 가렌 신났네. 공속이 엄청 빠르겠죠? 공속이 1.09. 됐어. W 선마하자. 핑 잘 안 보더라고. 보는 애들은 보는데 안 보는 애들은 죽어도 안 봐. 진짜 하늘이 무너져도 안 봐. 좋아요. 이번 시즌 슈바나 어떨지 좀 궁금한데. 이번에 마법사 최후도 굉장히 싸졌다 그러던데. 1900밖에 안 해? 되게 싸다 이거. 아 내가 이거 두 개 사서 그렇구나. 어쩐지 너무 싸다 했어. 그러면은 600원 비싸니까 2500원? 그렇게 싼 거 잘 모르겠는데. 다 먹어버리자.
미드 경험 갑시다. 가자. 이거 사례베린데 저기 깝쳐? 어휴 맛있겠다. 아 아깝다. 잡았네. 근데 잡았다 저거. 점화. 와 레벨업! 와 아니 이런 세상에! 어어어 야 말도 안 돼! 레벨업이라니! 야 나쁜 새끼야! 양심놈 새끼야! 오늘 목요일이지! 와 말도 안 돼 정말! 아 진짜 죽었잖아 이거면 이거! 어! 아 일단 안 맞았어! 아싸! 안 맞아 잡았네. 다행이다. 아 깜짝이야. 어. 야 레벨업 상상도 못했다 진짜 거기서. 근데 진짜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양심이 있는 거야 진짜 저거? 딱 점화 마지막 한 티켓 아 죽었다 했는데 와 아, 목요일이 너무 싫어. 월화수 금토일이었으면 좋겠어. 일주일은 6일로 충분해.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똑같은 목요일이네요. 반갑습니다. 저 레벨업 이게 8에서 여기 나가는 건가? 이거 이지리얼처럼 진짜? 어, 메가맨이네 메가맨. 오케이. 확실히 정글링 속도 진짜 빨라요. 근데 시바나가 이 맛에 하는 거지 빠른 맛에. 오케이. 6레벨이네? 탑갱을 좀 가져가. 근데 가린이 시식이 없어갖고 저게 갱호응이 딱히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만화가 없네. 말파다 말파 바텀 가네? 그럼 나 미드 실수 먹어야지. 오케이 탑 갑시다. 가 아니라 미드 밀자 그냥. 바텀 다 있네 전에. 시스도 먹을 겸. 오케이. 문도 맞다. 이거 개발이죠. 근데 지금 스킬이 없는 게 약간 문제긴 한데. 1대1은 개발라요. 지금 위에서 온 거 보니까 좀 있으면 레드몰 갔거든 이제. 지금 제 쟤네 레드 나왔어. 전투 전에. 아마 레드 피 강타 쓰면 피 차는 거 믿고 아마 여기로 올 거야 아마. 바로 죽여버리자. 레드 있어 여기. 새 먹고 오나? 올 텐데. 아 또 마스터장도 레드 이름도 올 것 같단 말이지. 모르겠다. 아, 넌 말고 내 거지롱 그럼. 됐어. 아, 왜 여기 있어? 왜 아직도 이거 먹고 있냐 얘? 에라 이씨. 어, 도망쳐? 그렇지. 나이스. 저기 왜 꼬는 것? 아, 다 왔다. 어 미친딜 좋아. 더블킬까지 했어요. 좋아요. 차, 벌써 3킬 먹었네 내가. 이 자식 내 딜을 몰라 지금 계속. 이거랑 여기 저는 여기서 Q를 올리겠습니다. 이게 Q 쿨을 줄이고 Q 데미지도 증가해서 이게 좋아요. 그리고 신발을 여기서 특포 쿨감 20일 했지. 그러면 쿨감 신발 가지 말까? 지금 팀을 짜보자. 쿨감이랑 쿨감 신발 특포니까 특포랑 이거랑 하나 더 재생 대기 시간 감성 하나 더 하나 더. 어 죽음의 무도? 죽음의 무도 괜찮다. 가자. 정글 좀 돕시다. 정글 엄청 많죠? 이거 금방 놀아 시바나는. 나 같은 존재와 마주. 아 요무. 아 요무도 괜찮다. 요무 할까? 불클감 안 되죠. 그러면 쿨감 신발 안 가야지. 와 존나 빨라. 좋아. 더블 W 안 써야겠다 그냥. 하, 진짜 너무 정글링이 진짜 모랑이요 모랑이. 근데 전 모랑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아 빨라 빨라 순식간이에요 먹는 거. 공속이 빠르면은 궁극기도 빨리빨리 차죠. 얘네 자꾸 미드를 비우네 얘네는. 고맙게 이거 어부질이야. 고마워라. 헐. 아군이 당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팀 무시해도 괜찮아요. 나만 잘 크면 돼. 그렇지. 아니? 바탕 안 가요. 백타 잘했다 이거. 다 먹어버리고. 좋아. 순식간이에요 한 바퀴 도는 거. 그렇지. 문도다. 죽여버릴까? 아니 에코 온다 이거. 에코 온다. 불러 먹으려고. 다 먹었지롱. 딸킹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그냥 녹여버립니다. 화가 여건 없나? 없네. 하지 말자 그러면. 에코 궁 있어서 기름 어 터가자. 문도 6레벨. 저 9레벨인데 아이 저 아이도 6레벨이야? 아 못 봤나요? 그렇지 녹여버리기. 아 아니 아 아깝다.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야 딜 어마어마합니다. 문도 그냥 녹여버려. 문도 지금 템 뭐냐 쟤. 제 풀코인 나왔네. 강 녹여버리네. 좋아 씨. 궁이 안 끝나. 공속이 빨라가지고 궁이 안 끝나. 끝날려나 끝날랑 말랑 안 끝나. 좋아서 갑시다. 어 개멋있다 용. 아 그거 좀 궁금한데요. 변신 상태에서 귀한 모션 궁금한데? 용 상태에서 귀한 모션 또 있잖아 따로. 일단 봐야겠다. 오케이. 종리 진짜 개빠르다. 에코 좀 잘 컸나 본데? 4킬 1데스? 괜찮아 나 15 먹으면 돼 이따가. 궁도 못 쓸 정도로 그냥 먹어버리면 돼. 삼켜버리겠습니다. 지금 돈도 2300원에 있는데도 딜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궁도 먹어버리자 그냥 이대로 그냥. 11레벨이야 벌써? 미포 7레벨인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레벨링이? 좋아요. 용도 순 사크. 정글에 먹을 게 없어 지금. 다 돌아가지고. 너무 죽어. 성장으로 눌러버린다. 그냥 눌러버려 찍어서. 야, 먹을 게 없다 먹을 게 근데. 쟤네 레드 나온다. 레드 먹으러 가자. 아 귀여운 모션 빨리 보자. 아 근데 끝날 것 같아 중간에. 아 세계를 이따 봅시다. 그 전에 빨리 레드부터 순 사크를 한번 더 해야 돼요. 또 먹어야지. 와 딜이 이게 지금. 아니 이게 말이 되는 딜입니까 이게? 짐 지나가도 되나? 짐 지나가도 된다. 없구나. 그 나 같은 존재와 맞서본 적이 없을 거야. 누가 지금 1레벨, 지금 이 시간에 누가 11레벨이야? 탑이 지금 10레벨이네. 문도다. 7레벨 문도. 깜찍한데 여기서 쿨감 신발에다가 주문력이 아니라 공격력이죠? 트포. 갑시다. 공격 속도 1.6. 골렘부터 먹고 쭉 돌자. 너도 먹을 게 없지 지금. 내가 다 먹어서 이번 에코 너프 먹었는데도 네콜 하네. 이번 트포 템테리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트포 템테리가 바뀌고 쿨감도 20% 늘었어요. 와 강타가 필요가 없는데 이 정도면. 어? 아 우리 팀은 서포터구나. 와 극혐이네. 제 블루가 1분 남았다. 또 정글로다 문도를 만나고 싶은데요. 만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거든. 어? 저 궁 쓸 텐데 그냥. 잘 가! 아 이건 따라갈 수 있으려나 이거?
얘 도끼 던질 텐데. 어, 절로 갔다 쟤. 방금 귀여운 모션 누른 거지? 평타 큐, 평타, 평타. 죽여버리기. 문동가 딜문동가봐요. 딜이 몸이 굉장히 약하네요. 귀한 모션이요? 까먹었네요. 잠시만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정글 좀 먹고. 궁이 안 끝나! 아, 끝날만 하면 자꾸 평타를 때려가지고. 좋았어. 벌써 3,000원 모아, 뭐, 다 모았네, 이거 투포. 가격을. 상대 블루 나온다. 나왔다, 벌써. 아, 저 못 먹, 저 못 받겠다. 오잉 땄어? 봐주자. 아군 냈다. 내 뚜벅이라 루시안 못 잡을 거야. 어? 야 싸! 공짜 킬. 문도 블루 쪽이겠지. 시대 블루 쪽으로 설마 일로 오겠어? 근데 와도 이길 것 같아 내가 근데. 아싸. 트포에다 여기서 다음 템 여기서 쿨감 40이네 블루 있어갖고 몸에 공격력에서 요모 가겠습니다. 블루 끝나면은 쿨감 40 아니니까. 어 딜 미쳤어. 그냥 정글링 속도 너무 빨라가지고 정글만 돌다 보면 그냥 완기 있어 얘는. 거기다 지금 트포가 쿨감이 지금 너무 어마어마하다 진짜. 고수 쿨감이 이래 말도 안 돼. 레드도 나오지 이제. 레드가 10초 남았네요. 10초면은 너무 긴 시간이죠. 블루 골레 먹고 싶시다. 그래서 달려가서 평타 큐. 나왔네요. 딱 정확하게 강타를 쓸 일이 없어. 정글 돌면서 쓸 필요가 없어. 닦아자. 구인수보다 그냥 피바락 이렇게 갔지 않을까? 아 이제 못 이기네. 내가 이겨줘야지 그러면. 병타 큐, 병타. 와! 문도 8레벨? 오메 블루를 들고 있네, 근데? 어, W 무한이에요, 지금. 쿨감이 40이라. 이거 지금 30이구나, 지금 또. 다 먹었나, 여기 있는 거? 다 먹었네. 자, 궁이 또 돌았네요. 궁은 쿨타임 없어요. 그냥 이 분노만 차있으면 무조건 쓸 수 있는 기술이라서. 문도, 아, 말파 궁이 있나? 있다. 이거 박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눈 써도 도망 못 치고. 가자. 뭐야? 아 아깝다 한 대만. 어 문대야. 아 정신 못 차렸니? 오이. 잠시만 쓰자. 아 미쳤어요 정말. 슈퍼 갤럭시 슈퍼 갤럭시 미쳤어 지금. 딜 귀한 모션. 아 끝났어. 아 못봐. 계속 못봐. 그럼 이번엔 내가 다음에 궁돌면 그냥 쓰겠습니다. 이번에 궁돌면 그냥 쓰자. 귀한 모션 보기 위해서. 캐리암 나감기 한개 감사합니다. 얘네 레드 나왔네요. 어 근데 미쳤다 진짜. 진짜 심심하나. 멸망하리. 문도 이렇게 넘길 줄이야. 피갈키손이라 그런가? 원래 포시 3이 안 되겠지? 이 피갈키손이 공속이 빠르고 퍼댐이 있었고 이렇게 빨리 녹인 거겠지?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야. 욕 나왔네요. 그냥 먹고 가자. 이거 까짓 거. 그리고 킬 차이는 별로 안 나네 생각보다. 이런 거 좋아해요. 공 채워주고 쓰자. 여기 쓴 다음에 어제 궁은 풀로 유지돼. 하고 직가면 돼. 이거야 이거. 이제 끝까지 보겠네요. 아, 별거 없네. 아 이게 끝이었어? 아 별거 없었네. 좋아. 요무까지 뚜벅이한테 씹어. 뚜벅이 씹어놔도 굉장히 좋은 거죠. 왜 이렇게 세냐고요? 슈퍼 갤럭시라서요. 나도 모르겠어. 나도 왜 이렇게 센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이거 때리니까 뒤에 박히네? 14레벨. 우리 원딜 몇레벨 몇이냐? 11레벨이네. 찍었네 그래도 11레벨. 와 이 속도가 이게 말도 안 된다. 정글링 속도가
강탈을 지금 정글에 안 쓴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브레인 MT님 한 개 감사합니다. 상대 블루가 언제 나오는지 모르고 우리 블루가 좀 있으면 나온다. 이거 누가 몸만 대주면은 바론도 금방 먹겠는데? 궁 또 찼네. 집에서 나올 때 궁 썼는데 다 먹었구만. 탁 가자. 빼나? 빼네. 11레벨 밀어버리자 이거. 이거 어?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아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다. 아 생각해보니까 이게 또 퍼뎀이잖아. 이게 2.5%에 해당하는 이게 마오피인데 Q가 두 번 때리니까 평타 Q하면은 7.5%에 해당한 마오피예요 퍼뎀이. 근데 이것도 퍼뎀이야. 이게 그러면 4% 추가 피해니까 12% 추가 피해, 7.5% 추가 피해, 총 합쳐서 19.5% 추가 피해 평타 Q에. 아 그러네. 평타 Q에만 퍼뎀이 19.5%야 최대 체력에. 이제 알았다. 왜 이렇게 자꾸 생각했는데 퍼뎀이 어마어마하네. Q가 두 번 때리는 거니까. 와 졸라 세구나. 아, 말도 안 되네. 트포딜도 있고 평타 그냥 기본 공격력도 높고 지금 광 녹여버린다. 모랑 가면은 근데 모랑은 근데 현재 체력이라서 죽이다 보면 그렇게 많이 안 달아요. 모랑은 전체 체력이 아니라 현재 체력이라서 풀 피일 때만 좀 많이 달고 나중 가면 그렇게 많이 안 달아. 근데 모랑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스테라 가면 더 세지겠죠 또? 기본 공격 증가하니까 슈퍼딜이. 와 큐딜도 무슨 아 큐쿨도 무슨 아니요 타워 깨야지 그냥. 오케이 됐어. 큐 큐도 안 썼네. 평타 한 방이었네. 거기다 전투 열광 데미지까지. 전투 열광도 평타 Q 하면은 벌써 6스택이 쌓이죠. 평타 한 방에 2스택, Q 한 방에 4스택, 그리고 스킬에 2스택 쌓이니까 금방 당했습니다. 바로 풀스택이에요. 도망가자. 2300원 있네 돈이 벌써. 그리고 여기서 요우무 뽑아주고 그 다음 템을 이런 거 필요 없어. 저 그냥 녹여버려. 스테라 갑시다. 이거 가면은 특포 데미지가 증가해요. 브레인 MT님 11개 감사합니다. 평타 큐할 때 데미지가 어마어마할 거야. 와 16레벨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거 돌면 16레벨 되겠다. 그쵸 평타 치면은 큐쿨 줄죠. 공속이 빠르고 쿨감 높으면은 큐쿨 계속 준다는 소리입니다. 사실상 한타가 길어지면 계속 때리는 거야. 와 길이 미쳤네 이거. 아 요우무요 감사합니다. 그래 2번에 넣어야 됩니다 이거. 16레벨 뭐로 가나. 10레벨인데 아 브레인 MT님 111개 감사합니다. 아니 아이고 111개를 아유 감사합니다. 스킨 사면 세지나요? 당연하죠. 모르겠어요 이거. 롤 닉슨 게임 되잖아요 좀 있으면. 상가도 나오고 열쇠도 나오고. 롤 닉슨이 인수했어요. 아니 브레인은 비님 1111 아니 저게 무슨 숫자야 저게. 으아 달려간다. 달려간다. 죽어버려. 아이 저기를 죽어버려. 죽어버려. 아니 브레인은 비님 1111개를 왜 간지럽잖아. 저기 총알이야? 아 감사합니다. 잘 가세요. 미어베스 죽을 뻔해. 와 감사합니다 브레이티님. 111개에 이어서 1111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굉장히 방금 엄청 무리했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시바나가 W에 AD 개수가 있죠? 마법 데미지긴 한데 AD 개수예요 이게. 그리고 평타 때릴 때마다 이 W 데미지 들어갑니다. 평타 한 방에 이 도트 데미지 평타에도 들어가. 평타 큐하면 세 번 들어가는 거야 그거에만. 시바나 들 생각 엄청 셉니다. 공격력 마지막 벌써 마지막 템이야? 오? 너무 빠른데? 갑작스러워. 벌써 마지막을 정해야 돼? 아니 좀 더 시간을 줘. 너무 나한테 급해.
남자라면 급질. 가자. 얼망이요? 아, 피흡 좀 합시다. 저도 흡혈 좀 합시다. 좀 빨아서 깁시다. 17레벨. 레벨 존나 호러블하다 진짜. 존나 말도 안 돼. 솔바로는 안 될걸요? 흡혈이 모자라서? 용이나 먹자, 용. 오지마. 너 오기 전에 먹어. 니 지금 집이잖아. 거기서 언제 걸어오려고. 어느새로 와서 먹으려고. 녹여버릴 건데. 오케이. 17년 중반이네, 벌써. 헤! 아이, 아깝다. 에코 죽이고 싶은데. 바텀 가까이, 바텀에 챔피언 좀 맞네. 어디 보자. 저기 상대방 CS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 제 누구냐? 루시안밖에 없네. 반갑습니다. 궁을 안 쓰고 전멸로 도망갔어. 야, 에코가 웬만하면 아무리 급해도 전멸로는 안 도망가는데. 저거 거의 깜짝 놀랐다는 소리거든요, 저건. 얘들아, 안녕. 아, 시바나야. 믿음 잃어야지. 에코 전멸로 도망갈 줄이야. 난 궁으로 쓰면 또 궁 쓴 거 죽일라 했거든요, 원래. 옆에 있는 거. 와, 문도 진짜 약해 보인다. 나 포뎀이 20포, 포뎀이 20포야, 평큐에. 니 포뎀, 니 가시가봇이야? 안 무서워, 임마. 궁 썼네. 히드라도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히드라도 괜찮을 것 같다. 지금 라인 클리어가 W에만 의지해가지고 평타랑 히드라가 괜찮긴 하겠다. 피바라 말고 히드라가도 괜찮을 것 같아 진짜. 지금 템트를 어차피 이거 가긴 가는데 2600원? 2000원 뭐 금방 모으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근데 우리 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W 안 끝나. 가갑딜이 왜 저러냐고요? 제가 세니까요. 제가 때리는 데미지의 퍼센트로 바뀌는 거니까 제가 세면 가갑딜이 세죠. 흡혈 넣으면 괜찮아요? 오케이. 나 같은 존재는 맞습니다. 정글 또 털자. 쟤네 불로 나온다. 그래도 상자 받겠네. 이거 뒤에 있는 게, 아, 이게 바람의 드래곤인가? 지금 등지 발자국이 나오는 게? 저 이속증가가? 무슨 이속증가 있는데? 아, 근데 강타 너무 아깝다. 강타 들기 싫다, 이제. 저만 들고 싶다. 강타 쓸 일이 별로 없어. 방금 이거 쓸걸. 지금 써야지. 와! 강타 이거 지금 오랜, 강타 정글머머한테 지금 오랜만에 쓰는데 이렇게 되는구나, 쓰면은. 강타를 굉장히 오랜만에 썼거든, 정글머머한테. 어우, 쓸 때 이렇게 되는구나. 18레벨 아까 언제 찍었는지 모르겠네. 자, 지금 벌써 이제 풀템이 나오겠네. 이제 좀 있으면은 2600원이었나? 좋아요, 좋아요. 다 쓸어버려요, 이제. 용도 다 먹어주고, 상대 정글도 다 먹어버리고, 200원 남았네. 킬 하나 먹을까? 피바라기면 솔바로 할만할 것 같은데, 뭐야, 히드라면 좀 애매하지 않을까?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 바로는 안 될 거예요. 아마 몸이 약해서 딜템일 것 같잖아. 딜템밖에 없으면 거의 힘들어. 그 급혈 아니잖아. 와, 리니어 잘한다 이제 우리 팀. 될 것 같다고? 니들 못 먹어. 지지 나왔다. 20퍼. 이거 10퍼 아닌가? 12퍼네. 이거 안 될 텐데 이걸로. 해보자 그럼 한번. 거대한이들한테는 흡혈이 없어서 안 돼요. 절대 안 돼. 흡혈, 흡혈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 탱탱해야 돼. 이거 먹으려면은 몸이 돼야 돼요. 한번 해보자. 안 될 것 같은데 생각에. 일단 해봅시다 그래도. 아군이 당했습니다. 20 퍼뎀인데 바로한테 퍼뎀은 아마 몇 개 안 들어가는 거라.
되나? 어 그냥 되네. 아니 뭐야 나 안 될 줄 알았는데. 아 니가 이렇게 쓰단 말이야? 어? 용 낳겠네. 아니 뭐야 그냥 먹잖아. 개쫄았었는데 솔직히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아 요무는 원래 마지막에 킬라 그런 거였어요. 빨리 안 키고 좀 마지막에 못 먹을 것 같으면 스포트 올리려고 킬라 그랬는데 뭐야 이거. 아 기적하시네. 전멸. 안녕. 솔바라고 오네. 왜 그래 얘들아. 뭐 하는 거야. 빵. 아니야 마서스다. 내가 약해 보이겠지 피가 없어서. 일로 와. 깜짝 큐. 궁 또 돌았네. 싸먹재기. 존나 말도 안 된다 근데 진짜. 아 챔피언이 말이 안 돼 챔피언이. 자 욕먹으러 갈까요? 이 정도면은 저 뭐냐 장로 드래곤도 혼자 쏠려 온 것 같은데요? 장로 드래곤도 되겠는데 지금 바로 먹으면서 느꼈는데 나 피 좀 채우자. 장로 드래곤 되겠네. 평타로 먹어야지 이거 스킬 쓰지 말고 피쳐줄게. 궁 또 돌았어요. 궁 계속 돌아. 불피 뚜비 뚜바 뚜비니 감사합니다. 한 개 핑크로 감사합니다. 나왔다. 어? 뭐야 이거 장로 아니야? 아 32분이구나 지금 아직. 와 돼지를 두 개 먹었네. 이런 무조건 됩니다. 이거 에피몬스터 데미지 추가 들어가서 무조건 됩니다. 얍. 지금 인성 좀 부려도 돼요. 왜냐면 잘하고 있으니까요. 아무도 뭘 안 해요. 네, 인성 좀 부리겠습니다. 이 땅이 언제 부리겠어요? 따라란. 이 피라키손이 이게 나 좀 아팠는 느낌 아니네. 최대 체력이 이게 전체 체력의 포뎀이니까 이게 세네. 가치 없이 템이 아팠네 너무. 아, 이거 존나 약해 보인다 진짜. 아, 반가워. 용이 나타났다! 마을에 드래곤이 나타났어 얘들아 도망가! 용이야 용! 도망쳐! 용이 나타나! 뭐야! 마을에 투명 드래곤이 나타났다. 투명 드래곤은 투명 드래곤은 존나 셌다. 아 아쉽다 채팅 못했네. 아 이게 뭐야! 와 딜 존나 말다. 너무 호러블하다 진짜. 아 S 플러스 당연하지. S 플러스라는 걸로 모자라. S 3개는 줘야 돼. 트리플 S는 줘야 돼. 와 딜량이 뛰네요. 제가 아마 적기계한 피해량 이거 이게 정글몹한테 준 건데 정글몹 상대방 챔피언 전부 합친 거예요. 이게 미니언이래 전부 다. 그냥 입힌 피해량을 전부 합친 건데 34만을 넣었네요 딜을. 34만 1500. 미드라이너 말파가 4만. 약 몇 배냐 저거. 8배가 넘게 넣네. 얘 8배 넘게 넣네. 원폰맨님 10개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쿨감이 높아갖고 스킬도 계속 쓰고. 아 재밌다. 여러분 추천 부탁드립니다. 시바나 구인수 필수템 아니에요 확실히. 트퍼가 필수템이에요. 캐리암 나감량기 감사합니다. 나가셔야겠네요. 아 죄송합니다. 나가셔야겠네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